것은 아닐세. 사실 하루 먹을 분량을 그냥 한 끼에 몰아먹기로 작정했지. 그래서 더는 먹을 수 없을 때까지. 재미있겠어.
젠타. 새 체론을 침공했다.
하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. 우리의 신성한 산을 발로부터 지킬 사람은 우리뿐이기에 불카토스의 피를 걸고 맹세하건대 바알이 우리의 목숨값을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. 전수만 통이나 강력 것이지만 그분의 진정한 힘이다. 재미있겠어.
마을과 그의 군대, 진정한 전사들과 싸우는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오. 그분께서 전사하시자 빛구성이가 된 병사들의 부지는 모두 얼어붙어 버렸다. 그분은 우리 모두의 진정한 왕이시기에 그 순간 우리는 패배하고 말았다. 최후의 예언자인 그는 어둠 곧 거칠 것이라고 예언했다. 그는 틀렸다. 아리아사는 폭발했고 그와 함께 우리의 영혼도 없어져 버렸다. 바로 그날 줄어들기만 하던 우리 동족들이 이성을 잃고 세월은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한다. 생존자는 많지 않지만 서로를 잘 도와가며 가장 흉포한 살점 포식자들만 남겨놓고 모두 처치해버렸다. 놈들이 한때 우리 조를 죽였다. 한 놈이라도 살아있다. 우리 모두에게 숨쉬다.
마을로 돌아간다. 그건 불가능해. 신예, 그러든지.
이제 죽는다. 안 되겠어.
저상들 이제 죽는다.